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줘요. 오늘 밤도 그대 내 꿈속에 나와 함께 살아요. 나를 보면서 주네요.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형님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와, 진짜 오늘 광택이가 공기 자체가 다르냐. 진짜 봄이네. 진짜 입고 싶다. 응? 진짜 입고 싶다. 나지 못 나와. 너무 힘들어 지금. 아까 그 살짝 나왔는데 목 졸리는 게 나와가지고. 보십니다. 객석에서 보셨을 때 일리가 이렇게. 그 성이 애시 아니고, 성이 애고요. 이름이 일리 아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우시죠?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공기가 이제 봄이에요. 네. 제 그 날씨 냄새를 굉장히 민감한데. 진짜요. 제가 아침 땅에서 창문 열고 이렇게 냄새를 맡았을 때, 어? 이건 그 설날 냄새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딱 어? 이거 설날인데 오늘? 그 2월달쯤 냄새가 있고, 또 3월달 때 냄새가 있고, 또 이게 달마다 냄새가 있어요. 맞아요. 진짠데? 저는 정말 냄새 맞춰주면, 냄새를 맡게 해주면 이게 9월달인지 11월달인지. 어,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이제 그 계절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달 냄새라고 하니까 조금 범위가 힘들 것 같고, 그 계절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절 냄새가 이제 완전 봄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도 겨울에는 쌀쌀하니까 항상 그 바람막이 같은 거죠? 초경량 패딩 같은 거. 네. 아유, 아닙니다. 그 말 말고요. 그 가벼운 그 외출 점퍼. 네. 네. 저는 일부러 좀 두꺼운 걸 입는 편이거든요. 약간 쌀쌀해질 때, 건조할 때 감기가 잘 걸리는 거라서. 네. 제가 사실 저번주에 감기 걸렸었어요. 네. 코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감기가 콧물이 아니라 그 뭐랄까 재채기, 약간 재채기가 자주 나오는 거 그렇게 되더라고요.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대만 공연 때도 목을 엄청 많이 풀었었거든요. 정말 그 목을 많이 풀면 뭐가 좋아지냐면은 호흡이 엄청 길어져요. 네, 그래서 제가 떼이는 게, 네, 그러니까 호흡이 길어지면은 엄청 이렇게 되게 유지가 잘 돼요. 거기까지 이제 모니터까지 잘 돼버리면 이제 뭐 야 다시 와야죠. 낮에 뭐 묻어가지고. 끝나고 나온 길에 그 빵 먹고 있었는데 엘리가 뺏어 먹었어요. 아, 맞아요. 엘리 빵 좋아해. 네,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있다가 매니저가 이렇게 손을 딱 쳤는데 빵이 떨어졌어요. 제가 한 입 먹었는데. 와, 참. 제가 항상 끝나고 나면 제가 그 거기 저희 분명 앞에 그 바구니에 있는 빵 하나 가져오거든요. 이제 쓰고 있으니까 하나 먹어야지. 저때 먹다가 슬리트 친 거예요. 큰일 나, 내가 빨리 씹어야 되는데 이러고. 좀 편안하게 먹어도 되는데, 이제 출연진 분들은 편안하게 드셔도 되는데, MC니까. 네. 저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개인기도 제가 따라해버리는 바람에. 아니, 뭐, 다재 다능한 게 쟤는 아니니까. 아, 근데 저 진짜 될 줄 몰랐거든요. 진짜 그냥 한 거예요. 저희 아까 해봤는데 안 되는데. 예. 너무 쉽다. 그것도 그냥 제가 그때 나 혼자 산다 찍을 때도 모두 기술을 막 가르쳐 주셨는데 막 한 번에 되니까 되게 놀랬었어요. 어떻게 한 번에 되지? 막
뭐 괜히 이렇게 또 하루만에. 네? 하루만에. 하루만이 아니에요. 그게 편집돼서 뒤로 간 거예요, 사실. 아, 뭐 지나간 일이니까 에피소드로. 네. 시작하자마자 파도로 타버렸어요. 아, 오. 시작하자마자 파도마다가 형이 준영 형이 올라가 이렇게 딱 올라 딱 잡았는데 파도로 타고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아니 이거 방송을 해야 되는데 벌써 벌써 타면 어떡하자는 거야 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보낸 거죠 그림을. 근데 그 뒤로 계속 실패했어요. 그래 막 파도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네. 이게 적당히 이 얘를 밀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가는데 그런 파도가 안 나 아무거나. 그래도 그 저기 끼고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진짜 많이 했던 게 한강 자주 갔었거든요. 제가 스쿠트 타고 가서 한강에 앉아서 계속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오고 그런 바람 쐬는 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좋지 않나요? 네. 나중에 뭐 가까운 한강 가시면 네? 뒤에 가요? 아, 요 뒤에요? 여기도 자주 왔었어요. 저 옛날에 홍대 살 때에는 건너오면 바로 그 여의도 공원이라 자주 왔었어요. 그 여의도 공원 또 수영장 있는 데가 있고 그냥 한강 물, 그 광장 같은 데가 있는데 광장 같은 데는 밤에 오고 낮에는 저 수영장 가서 태닝하고 그 이제 오전에 태닝하고 오후에 수업하고 밤에 여기 오고 돈 안 쓰고 놀긴 한강에 채운 거 진짜 진짜 따뜻한 캔커피 하나 사서 그냥 한 두세 시간 앉아 있는 거 진짜 뭔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아 잘 네. 지금 그 김강진 선생님이 지금 뭔지 되게 일찍 가셨나 봐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네. 마스크 잘 때 마스크 한번 차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조금 막힐 때도 있거든요. 네. 안녕. 네. 안녕. 안녕. 네. 네. 네, 안녕. 못난다 매일마다 찾아와 주네. 열 번쯤 그대란 선물. 그대라서 난 정말 행복해.